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요. 아마 하늘도 이 100일의 의미를 아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이 100년과도 같았다는 가족들의 말은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저희 신유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세월호 100일을 맞아서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3부에서 보내드립니다. 100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전원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책을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후크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후크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후크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과 함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꼭 100일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뭐죠? 네, 오늘 카피는 세월호 10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끌어안고 가고 있는가. 오늘 카피는 미스테리와 트라우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게 뭐 벌써 그 사흘째 세월호 사태의 주범으로 검경이 쫓던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나와서 계속 연일 속보가 일파만파 시끄럽습니다만 예.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지난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대참사는 너무나 많은 미스테리를 간직한 채 아직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고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10명의 실종자 전체적으로 304명의 희생자가 나와 있고 그 가족이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잘 되짚어봐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라는 얘기, 비포 앤 애프터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냉정히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예.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일상으로 다 돌아가고 싶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묻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한 100일 동안 있었던 큰일들만 짚어보면요. 자, 해경이 해체됐습니다. 맞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이제 해체 수순 밟고 있고요. 예. 근데 국가안전처 많이 들었는데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초기부터 보면 구원파로 알려진 해경의 이용욱 대변인 교체됐었죠. 예. 그저께 순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직위 해제됐고요. 예. 어제 저녁에는 전남경찰청장이 전격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예. 세월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호원 총리는 다시 유임됐고요. 예. 그리고 강병규 안행부 장관, 지금 정종섭 장관으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내정자로 바뀌어서 지금 내달 7일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처리된 것 없이 제자리 걸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00일 동안 하지만 진행된 거는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진행인데요. 우리 예. 국민들이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라는 용어에 익숙해졌죠. 예.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습해왔고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데 5명은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고요. 2분은 선생님. 그리고 3명이 일반인인데 저는 10명으로 명단이 줄고 나서 보니까 일반인 3분 중에 2명은 부자더라고요. 권씨 부자이신데 아이고, 예. 6살짜리 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자, 합동수사팀은 이 초기부터 이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유병헌 회장을 지목하고 예. 초기에 이제 소환 불응을 걸쳐서 대대적인 체포와 구속에 나섰지만 예. 유병헌의 주검은 어이없는 상태로 최악의 상황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어제 지난밤에 유병헌 시신 사진이 유포돼서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진이 또 수사 정황인데 누가 유포했는지
또 내부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일파만파 여러 가지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여야가 경문을 거쳐서 6월 2일 국조특위를 이제 발족시켰는데요. 문제는 6월 4일이 지방선거여서 5일이 돼서야 이제 본격 가동이 됐는데 지금까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결과 100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특별법은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참 이 100일이 100년 같았다는 가족들의 말.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사실 이게 지금 국론마저 이게 좀 분열시키고 있어서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론 분열인데요. 이 사실 저는 이 두 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게 아픈 사건이지만 잘 매듭 짓고 모두가 일상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길 바라고 있을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또 남아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정말 어린 생명들에 대한 그 한을 억울하게 안타깝게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사회공동체로 산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살아있는 우리끼리 이게 다툴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두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풀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좀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고요. 6월 14일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시간은 100일이 흘렀지만 참 처리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선 참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우리가 진도 팽목항 이제는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 분 잘 수습해서 특별법 여야가 좀 잘 합의해서 유가족의 또 이 정말 호소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또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이 이전과 이후는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여기에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10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아이들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희망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사람이 살만한 정말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너무 내부 문제에 지금 천착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병원 미스테리, 이게 세월호 트라우마, 이게 정말 3개월 이상 뭐 이제 심지어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한쪽에서는 이 사고, 재난, 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딛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네.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 거의 매일 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어서 600여 명이 그동안 사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분쟁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또 이 지구촌 글로벌의 평화에 기여하려면 우리 스스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중지가 모아져서 우리가 이 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국론 분열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과 직결된 문제. 지금 유흥수 주일대사가 내정돼 있는데요. 예. 일본의 반응이 좀 복잡미묘합니다. 예. 일본의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 지금 예. 미국에서는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개책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서 이 한일 관계도 풀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스로도 이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구나 하는 자괴감만 짙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로 퇴행을 했더라도 또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세월호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세월호 추모곡이죠. 맞습니다. 이 처음에 나왔던 임태경 씨가 리메이크해서 발표한 예. 곡인데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한번 그때 떠올리시면서 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하루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임영주가 부르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편집은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화 후보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단일 후보가 나와야지 만일 못 나온다면 아마 그냥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하고 모레가 사전투표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 방식에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분이시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만나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예. 이 먼저 단일화에는 합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노회찬 후보의 제안이 선이고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군림과 통치 우리가 예. 함께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보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새누리당 측은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구태 정치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잘하는 일이 없으니까 좀 두려워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제대로 잘 못해서 지금 새누리당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의 세월호에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닌 거죠. 국민들은 국가가 뭐냐, 정부는 과연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 뒤에서 숨어서 정치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런 게 바로 구태 아닌가 싶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넘어서 보려고 하고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억울한 이 우리나라 사회가 무지개 어수선한 게 사실입니다. 그죠? 네, 네. 저도 그 점은 동일합니다. 세월호 이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기차도 충돌하고요. 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뭐 취지에서 단일화에 응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요? 명분이 있고 만일 그렇게 명분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입장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시죠? 조금 다르시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로 가능한 부분들이겠냐.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쭉 오늘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가고 상승세를 탄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네. 말씀하실 때에는 표본 오차와 오차 범위 그리고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숫자 이런 걸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KBS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중앙일보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단순 지지도에서는 제가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 예, 지금 근데 아직 표본 오차 이런 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믿겠습니다. 예. 경쟁력을 붙여봐도 두 분 노회찬 후보와 제가 대동소이하게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루 만에 결론을 내서 시민들한테 보고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진심을 내놓고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음을 내놓고 결론을 내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유일하게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노회찬 후보와 진정성을 노회찬 후보의 선의와 진정성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쭉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지 않았나요? 여론조사
신문조사로 단일화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방식, 뭐 단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여론조사를 이렇게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게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오늘 저녁까지 결정을 해서 내일은 사전투표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좀 촉박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식이 갖는 한계, 그런 방식이 갖는 대시민 설득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노희찬 후보는 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고 보시죠? 그건 뭐 노희찬 후보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어제 만나셨는데 본인이 아무런 논리 없이 그냥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뭐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제 방식에 대해서 모든 것들 열어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취지의 말씀들 주셨는데 여론조사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조금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그런 측면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기동민 후보께서는 당대당끼리 단판을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당이 이 모든 선거 15개 선거구에 당대당 협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도 하여튼 이 후보의 결정과 후보의 어떤 그 실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어서 후보 간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게 조금만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이 당대당으로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는 당과 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전체 15개국 선거를 놓고 당과 당이 통합된 협상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후보들에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은 결국 후보들이 결정하라. 이런 얘기군요. 그죠? 지금 차원에서는 그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전략공천을 받았으니까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 후보님 말씀 아니셨던가요? 맨 처음엔?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예. 후보만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 당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전략공천한 후보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홍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내일이죠? 이 사전 선거가요. 그죠? 네, 사전 투표죠. 사전 선거가 사전 투표. 예, 이게 맞습니다. 네. 내일이죠?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내일까지는 뭐 어떻게 되든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밤까지? 오늘 밤까지 하여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 진정성과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이외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희찬 후보는 24일까지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뭐,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후보는 야권에서 한 분 남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노희찬 후보께서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서울의 변화 동작에서 좀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들이 시민들에게, 동작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단일화 과정들을 잘 밟아가는 건 역시 저희 노희찬 후보와 저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노희찬 후보가 24일까지 단일화 간다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에 기 후보랑 조금이라도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다. 다른 접촉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전부터 아주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관계고요. 제가
상당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선배님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기후보께서 이제 선거에 나오셨는데 그죠? 네. 이 동작의 현안이 무엇이 뭐 제일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작을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인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다. 정몽준 의원을 두 번이나 뽑아줬는데 그래서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지난 6년 동안 어찌 보면 대단히 허망하게 속았는데 또 다른 뭐 6년 혹은 4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갈증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동작 재료를 하나에 두고 강남과 동작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있고 또 도로로 있고 그러면서 지역구의 당면한 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또 상업지역 확대 문제 사당 복합환수센터 이 건설 문제 남북 광역 급행 철도 문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서울시와 하여튼 잘 협조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의 모든 현안들이 7, 8월 이상 서울시와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관계들을 잘 돈독히 하고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예산과 정책, 사람과 사업을 가져오는 게 동작으로 가져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와의 관계 뭐 부시장까지 지내셨으니까 그 점이 굉장히 본인의 강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저는 그 박원순 시장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어찌 보면 그 새로운 행정과 정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뭐 박근혜 정부처럼 군림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협치해보자는 이런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전체화되고 동작에서 꽃피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의 시대 정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동작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책무가 저한테는 있다. 이제 그래서 예.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거라.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박원순만 부각이 되고 기동민은 없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네. 네, 함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동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고 함께 하려고 봅니다. 오늘 다시 단일화 단판 하십니까? 또 만나 뵈야겠죠. 네. 근데 이게 오늘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렇더라도 이 문제가 가장 화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진정성과 선의를 가지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죠.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정보 투명한 정비 인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TA SK텔레콤 예, 신유리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빅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출발 새 아침. 예, 2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있습니다. 7387님. 100일이 100년 같다는 유가족의 말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129 하나님, 1291님입니다. 어느덧 세월호 사태가 100일이 됐네요. 침몰의 슬픔은 100일이 지나도 100일의 시간만큼 더 증폭됩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과 슬픔에 갇힌 국민들 빨리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4854님 오늘 멘트 좋네요. 감사합니다. 2669님 유병헌은 죽고 이제는 특별법 수사권 줘서 유족들 한을 풀어주는 게 대책입니다. 0263님 찾지 못한 신명의 주범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5245님 세월호 사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8118님 이렇게 슬픈 100일이 또 있을까요? 하늘도 우네요. 부디 특별법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기를. 4165님 벌써 100일이네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 하루빨리 부모님 친구 곁으로 돌아오길 기도할게요. 2545님 세월호 사고가 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광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Move.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예, 오늘 첫 순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평창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사활을 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감독을 새로 선임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그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종목은 개최국의 자동 출전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강호들하고 싸우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대표팀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이번에 새로 오게 되는 신임 감독은 재미교포 백지선 씨라는 감독입니다. 예. 한 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생활을 했고, 우리가 보통 NHL이라고 해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리그인데 거기서 뛰었고 또 우승까지 경험한 스타 출신의 감독입니다. 예. 우리 대표팀인 이제 이 백지선 씨 지금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걔는 마침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 와서 지휘를 하게 되고 계약을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지도자 생활을 9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하부리그인 아메리칸 하키리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랜드 래피즈 그린피스라는 팀에서 9년 동안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피스가 만년 그 꼴찌, 거의 꼴찌에 가까운 팀인데 9년 동안 감독을 잘 보좌하면서 그 아메리칸 하키리그 우승까지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가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기량이 좀 떨어지는 팀을 뭐 정상에 가까운 팀으로 이끄는 데는 어느 정도 기량이 있는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에 오른 이 콜롬비아 대표팀 공격수 로드리게스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면 뭐 스페인의 명문이죠. 뭐 어떤 거의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로드리게스. 콜롬비아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을 했고 로드리게스가 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로드리게스가 어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 공식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이적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이전 소속팀인 프랑스 AS 모나코가 레알 마드리드에 로드리게스 선수를 보내면서 그 선수의 몸값으로 받게 되는 데니 1,10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AS 모나코가 이 그 로드리게스를 포르투라는 포르투갈 팀에서 데려오면서 약 620억 원을 썼어요. 그러지만 1년 만에 1,100억 원을 받은 거니까요. 한 500억 원 정도로 이익을 낸 거죠. 예. 로드리게스가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게 되면서 연봉이 96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톱 이제 클래스 이제 가까운 선수가 됐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있고 또 가레스 베일이라는 측면 공격수는 좋은데 원톱은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가면서 이제 뭐 공격력이 상당히 강화되게 됐고요. 또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라이벌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지만 얼마 전에 수아레즈를 지금 영입을 했죠. 그리고 톰과 또 두 팀 간의 맞대결도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이글스 간판타자 김태균이 교통사고로 당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저께 경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태균 선수는 신호를 받고 그 이동을 하는데 상대편이 신호를 어기면서 와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아이고. 김태균 선수 차가 외제차인데 앞이 뭐 많이 부서져가지고요. 폐차 수준이 폐차기로 좀 결정을 했고 다행스럽게 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김태균이 얼마 전에 경기 도중에 포수하고 충돌하면서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균이 어제도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일단은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거로 판명이 돼서 다행인데요. 어제 기자들 만나서 내가 우리 팀의 액바지 무녀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자꾸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하니까 팀이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가 그저께까지는 4연승을 3년 만에 거뒀는데 어제는 어쨌든 졌지만 뭐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예, 유병원의 사망이 거의 확실히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처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시죠.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유병원의 이제 사망이 확실히 되고 있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형사처벌은 일단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그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 도중에 사망을 하면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사건 자체를 종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변론으로 유 전 회장 자체에 대한 형사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사 소송이나 배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사 사건은 그 본인을 처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은 더 이상 본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지만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이 상속이 일어남으로써 그 상속인인 그 처나 그 자녀들과 같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현재 앞으로는 모든 그
유 회장 자체에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 권윤자 씨와 대균 씨 등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유병원 씨, 유병원의 지금 자녀하고 부인, 이런 네네.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손해배상,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뭐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는데, 네.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예. 한마디로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 단순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유 회장이 있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고 불법 손해배상 채무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게 되면은 포기하죠. 예, 상속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렇게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상속이 있은 걸 알 때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권윤자 씨나 아니면 대균 씨 이런 분들이 3개월 내에 어떤 식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그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예. 상속을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결국 그 차순이 그러니까 관계되는 친척들조차도 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은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국고로 친척들도 포기해야 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네, 그럼 뭐 자동으로 받아야 되는 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손해배상 재산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차명으로 해서 재산을 숨겨놨기 때문에 예.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경우에든 최종적인 어떤 법적 분쟁은 차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유해놨거나 추징 보존해놓은 재산의 현재 명의자들이 이것은 그 유 전 회장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돈으로 만든 내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을 때에 방법이 없죠. 그 재산을 찾아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네, 그게 이른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그 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오는 것 같은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넘겼다라고 해서 이른바 사행위 취소 소송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그 법적 그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와중에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바로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 예. 일부에서는 지금 유병원이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자연사, 타살, 자살 중에 자연사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죠? 예, 그 이유는 사실 제일 강력한 그 증거는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 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물건 그 자체가 어떤 그 사실을 입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그 현장에 놓인 어떤 그런 그 적어도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가 없고 또 5월 25일 날 별장에서 급습을 당한 다음에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산길을 갔고 또 그 와중에 그 당시에는 비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도에도 보다시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밤새 그 70대 노인이 가서 다른 비도 맞고 외부에 있다 보면은 잠자는 과정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등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실족사 이외에는 대부분 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인데 건강한 사람도 외부에 있다 보면은 그 체온이 내려가면서 많이 사망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자연사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어떤 타살의 의혹은 말씀하신 대로 많죠. 특히 보니까 오늘 보도에 보면은 뭐 예컨대 마지막까지 있었던 양회정 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빌딩도 있었다고 하고 또
가족들을 그 무렵에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그런 의혹도 들고 있기 때문에 양재종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어떤 특히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여러 가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신문 1면에도 났듯이 그 성추대 별장에 도피 자금으로 있던 한화 8억 3천, 미화 16방 물론 예. 합치면은 거의 10억이나 되는데 예.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전보다는 어떤 양 그 운전자였던 양세종 씨에 대한 혐의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그 저체온증으로 죽이려면 좀 죽으려면 웅크리고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그 저 완전히 쭉 핀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나름대로의 추론인 것이고 네. 결국은 그 검찰과 경찰은 현장 특히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네. 다시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 빠르면은 내일쯤에서 국과수로부터의 2차 그 부검 결과 사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만에 하나 어떤 그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사실. 설령 이 유 회장이 법적, 도덕적 비난을 크게 산다 하더라도 그 또한 어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떤 타살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 또한 새로운 어떤 수사의 단서를 잡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 대한 경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100일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네, 맞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논의 중인데 핵심 쟁점이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조사위원회 네,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그 진정한 유족들의 진정한 의사는 어떤 이것이 뭐 그 진실 자체를 밝히는 데 있고 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데 있다고 보지 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여와 야가 서로 대상과 어떤 기한을 좀 확실하게 정하는 선에서 해서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시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허구현 위원님은 LTE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팩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유파 아노미 유플러스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유리 출발사야 지금 잠시 후 8시 10분부터 보내드리는 3부에서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들으시고요. 4부에서는 저희 제작진들이 들려주는 다큐 뒷이야기 함께합니다.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